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기쁨, 성탄의 증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내가 언더스탠딩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혹은 그 이론을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면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성탄이라고 합니다. 즉 거룩한 탄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해서 절대 부정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성탄, 즉 크리스마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The coming of Christ Jesus라고 하는 말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고 단순히 종이에 기록한 역사적인 증거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아주 기쁘고 설레는 날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잠깐 방문을 하게 되면 한국 돌아갈 날을 한 열흘 전부터 손꼽아 기다립니다. 5일 남았다, 3일 남았다, 이틀 남았다, 하루 남았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다시 만나는 것처럼 그런 설렘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크리스마스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성탄을 기념하는 행사나 이벤트가 그리고 장식 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에는 KFC라는 게 있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KFC가 뭔가 했더니 Kentucky for Christmas라고 합니다. Kentucky for Christmas. 그래서 성탄에 일본 사람들이 치킨을 먹으러 KFC에 간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엘골도라고 하는 복권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3조 원이 넘는 그런 럭키 넘버를 하나 뽑게 되면 이게 매년 12월 22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 3조 원짜리 럭키 넘버를 당첨이 되게 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게 좋은 쪽으로 바뀔지 나쁜 쪽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어쨌거나 국민들의 90%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 행사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산타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면 산타가 답장을 해주는데 전 세계 어디에서 보내든지 간에 보내면 실제로 산타가 답장을 해준답니다. 근데 그때 나오는 그 실제 산타의 주소가 산타 클로즈, 노스 폴, 그리고 우편번호는 호호호라고 합니다. 캐나다에 있습니다. 10월달쯤까지 여러분들이 보내면 실제로 전세계 22개의 언어로 보내주는데 그 중에 한국어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사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행사들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성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성탄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는 그다지 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진짜 기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참된 말이라고 하는 것으로 입증이 되고 확증이 되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약속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탄이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라고 하는 최고급 옷을 입는 것만큼 신나는 일은 없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혀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날은 아주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는 그날은 그 약속이 성취된 아주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확증된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쁨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날입니다. 역사가 기뻐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라고 합니다. At that time Mary got ready and hurried to a town in the hill country of Judea 라고 지금 나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을 낳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지금 급히 뛰어가는 겁니다. 아주 급하게 hurried to a town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주 급한 마음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의 언덕까지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100km가 넘는 길입니다. 약 100km가 넘는 이 먼 길을 마리아가 급히 뛰어갑니다. 왜 그렇게 마리아는 그 먼 길을 급히 뛰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추정하기에 14세에서 18세 정도 나이에 불과한 이 소녀 마리아가 왜 그 먼 길을 뛰어갔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뛰어간 이유는 그렇게 급하게 뛰어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때의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때에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때, at the time이라고 하는 것, 이 이때에는 무슨 때입니까? 여기 나오는 이때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전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난다고 하는 계시를 받은 때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0절부터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몸을 통해, 어떤 몸이에요? 비천한 몸이에요. 연약한 몸이에요. 죄 많은 인생이에요. 그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그 계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물었던 겁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남자하고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그 증거로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의 나이 늙은 친족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36절 37절에 알려줍니다. 3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이 여인은 매린된 상태예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요. 아이가 안 생겨요. 아이가 없어요. 당신은 끝났습니다 라고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잉태하기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몸에 아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언덕길을 올라갔던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기대와 설렘과 흥분과 감동으로 그 먼 길을 뛰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날마다 듣습니다.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날마다 읽고 듣고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반 계시, 즉 자연 계시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어김없이 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연 계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자녀들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으로서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표현으로서의 그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성취의 표현으로서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 계시인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듣고 알고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무런 기대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날마다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So what?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없는데요. 그거는 그분의 뜻이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에이, 설마? 그건 신화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은요 고통하는 사람이 많죠? 왜 이렇게 세상은 공평하지 않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는 감사와 기대와 설렘과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는 무엇이에요? 그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도구 가운데 하나예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있는 비참함 때문에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갈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이는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기쁨으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왜 나무 위로 올라갈까요? 세리장이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는 어때요?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거리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간 예수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셨을까?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은 나를 모를 것인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아셨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오신 복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He came down at once and welcomed him. Welcomed him gladly. Gladly.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에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마리아처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소리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길거리에 캐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캐롤이 사라졌대요. 왜냐니까 음악 저작권료 때문에 그래서 그 틀 때마다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게 몇 평 이하로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그런 매장 같은 데서는 캐롤을 틀게 되고 그게 다 저작권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캐롤을 틀지 않는다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경제가 너무 침체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최동준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많이 쌀가움하다고 지금 성탄인데 분위기가 정말 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그것뿐일까요? 진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뛰어온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41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뜹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44절에도 보면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는요, 누구냐면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된 선지자가 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요한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로 세례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엄마 뱃속에서 갑자기 뜁니다. 여러분 과거에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태아는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세포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과학이 발전한 현대에는요 태아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학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태아의 DNA와 내 몸의 DNA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 팔의 DNA와 내 몸의 DNA가 같은 거라고 생각해서 내 팔이 잘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과학이 발달하면서 태아와 엄마는 그 존재가 구별된 아주 독특한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정란은 분명 인간 생명체지만 인격체는 아니다. 인간과 인격체를 쪼개서 분리시키는 이런 악한 일을 이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자의식을 가진 존재는 그렇게 일찍 시작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서 내가 스스로 자의식을 가져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일찍 시작되지 않는다. 그럼 언제 시작이 돼요? 두 살 되면 될까요? 세 살 되면 될까요? 다섯 살 되면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찍 시작되지 않으므로 태아는 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임신한 사람들은 잘 압니다. 아기가 뛴다, 아기가 찬다, 아기가 움직인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들도 외부의 환경에 의하여 자극을 받을 때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을 엄마들이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뛴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leap for joy라고 나옵니다. leap for joy. 여러분 leap이 무엇입니까? 점프는 제자리에서 뛰는 거지만 leap은 앞으로 펄쩍 뛰는 것을 말합니다. 더 크게 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기 요한은 지금 엄마 뱃속에서 leap for joy, 지금 아주 크게 기쁨으로 뛰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크게 뛰었죠?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기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아기 예수를 기뻐함으로 이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춤추는 고래의 실력을 그렇게 높이는 말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할 수 있는 칭찬의 위대함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기 요한의 뛰노는 기쁨은 그 세례 요한의 뱃속에서부터의 파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은 예수님은 보배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도 예수님 앞에서는 조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 생활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새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방문자도, 단순한 세뱃덩어리도, 단순한 선지자도, 그저 위대한 성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는 쇠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흥하기 위해서 그분을 쇠하게 하는 것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로막는 것을 왜 내 삶에 이렇게 기쁨이 없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가 돈이 너무 없어서 그 가난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은 내 곁에 있는 그 악한 이웃 때문에, 이웃인 줄 알았는데 원수처럼 행하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혹은 내게 있는 내 부모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내 사나운 팔자와 운명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죄에서 나오는 욕심, 걱정, 두려움과 염려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기 요한이 뱃속에서 기뻐 뛰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도 동네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세리장이 삭개오도 나무에서 뛰어내려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위문 곁에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앉은뱅이로 구걸을 하면서 살던 비참한 거지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놀라운 복음 전도자들의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날 때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Walking and jumping and praising 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삶이 너무 비참하고 어두워서 절망 가운데 있는 기쁨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뛰는 기쁨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크리스마스 트리의 60%를 생산 수출하는 중국에서 크리스마스 금지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위대한 중화 사상을 널리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누구도 금지하거나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기쁨을 시작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는 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걱정과 염려가,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미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성탄의 기쁨을 빼앗지 않게 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 가지 기억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성탄절에 교회 가는, 교회로 걸어가는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서 저는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가서 그리고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교회를 매 주일마다 그렇게 가셨습니다. 성탄절에 교회를 갈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설렜던지. 오늘 아침 눈을 뜰 때 나는 과연 그 기쁨이 있는가, 나는 과연 그 설렘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성탄절에만 기뻤던 것이 아니라 그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걸어서 교회로 가는 그 걸음걸음이 매 주일마다 저에게는 성탄이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The coming of Christ가 저에게는 생생하게 다가온 그런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탄은 교회를 갈 때만이 아니라 제가 살았던 그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대학을 다닐 때, 학교를 갈 때, 친구를 만날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성탄의 기쁨을, 그리스도의 기쁨을 매 순간마다 허락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없는, 매 주일마다 성탄인데, 매 주일마다 부활절인데,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인데, 우리는 이 기쁨이 없이, 감동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성탄의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며칠 전에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못 찾겠어요. 아직까지는 못 찾겠어요. 오늘 아침에 이 결심을 하고 다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오는 동안에 지갑 어딨지? 그 지갑 안에 내 소중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지갑 어딨지?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지갑 시간이 깼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요. 절대 지갑 생각이 나요. 어제 주님께 예배한 사람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어떻게 빼앗기지 않을까? 오늘 말씀 마지막입니다. 말씀 마지막 절에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걱정과 염려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기뻐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서 구원하시며 생애 최고의 기쁨을 성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